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수료증 발급 서비스를 만든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코딩을 하나하나 배우기보다는 이미 작성된 것을 가지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뭐 완벽하게 다 잘 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파이썬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영상을 제가 공개를 했듯이 굉장히 그 프론트 쪽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화 업무들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과부터 좀 잠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과정 상태 같은 경우에도 웹패킹, 뭐 포렌식 분석,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과정들을 이제 셀렉트 박스 형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자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수료증 발급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백엔드 쪽에서 수료증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발급 목록, 사실 요 발급 목록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제안을 할 건데,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료증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PDF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저희가 한번 오픈을 하시면은, 이렇게 오픈하시면은 제가 이제 수료증 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글씨체 같은 거나 양식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자동화를 한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제작이 됐는가 소스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하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스트림닉, 그 다음에 이제 docx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doc 파일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들의 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oc2pdf 파일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docx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보기 위한 데이터 타임, 그 다음에 요 컴이라고 하는 것들을 윈도우즈 환경에서 요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몇 개의 라이브러리 쪽에서 이 컴포넌트, 이게 윈도우즈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초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위쪽에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몽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목록을 봤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것을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몽고DB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목록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몽고DB에 연결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는 윈도우즈 지금 현재 몽고DB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DB에는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에 우리가 관리자 쪽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이제 담당자들이 필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수료증을 발급을 하는데 누가 발급을 했는가 이렇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용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위젯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였습니다. 테스트 인풋,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 그 다음에 테스트 인풋, 각각의 이제 이렇게 위젯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의 위젯들이 이제 붙은 화면들이고요. 과정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과정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셀렉트 박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박스 구조는 앞에가 이제 라벨이고요. 뒤쪽엔 저희가 선택한 그 스트링 정보들이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스트리밍의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액션들이 있었을 때 아래들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희가 목록을 우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result data라고 하는 곳에다가 키밸류 형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들을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발급했던 시간들을 보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도 하나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몽고DB의 이제 컬렉션에다가 인서트 원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된 요것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이 되는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doc 파일로 불러왔습니다. 미리 템플릿즘 doc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교육하고 있는 SK 실더스 루키 과정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여기 보시면 네임, 그 다음에 이제 코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docx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가 뒤쪽에서 얘네들이 각각의 그 문서 내에서 이런 문자열들을 찾으면은
replace라고 하는 요 함수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꾸는 과정들이 것이죠.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는 요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아까처럼 이제 조금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텍스트 크기 같은 거나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또 후에 기회 되면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임을 여기에서 텍스트 정보를 쭉 출력을 해봤더니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문장, 여기 이 파라그래피라고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들, 요 DOC 파라그래피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열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와요. 하나씩 뽑아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포고문을 통해서 하나씩 라인별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면은 네임을 찾으면은 요것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 과정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C 파일하고 이제 PDF 파일은 각각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네임 입력받았던 네임하고 코스로 더해 가지고 생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컨버트라고 하는 함수,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선언했던 DOC2 PDF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컨버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만 한 줄만 써주시면은 PDF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난 뒤에 자동으로 또 생성된 것들을 다운로드로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렇게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데이터로 이게 전달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요 위젯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파일들을 전달을 하고 다운로드 받을 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데이터, 여기서 받았던 그 데이터 정보, 그 다음 파일 이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파일 이름은 PDF 파일 그대로 생성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저희가 위에서 저장했던 그 컬렉션 정보들 있잖아요. 그 모든 정보들, MongoDB의 모든 정보들을 컬렉션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열들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완성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요것을 조금 더 이제 기능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멋있는 기능들을 여기다 좀 추가를 해서 보다 더 이제 자동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이 되면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